하나 둘 셋. 이것도 딱 당겨. 아니, 사이버스는 다른 사람이. 사이버스는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데이비드 형제하고 우리 최 애국자 사장님께서 사장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웠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없었는데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전이 약한다 영광
뭐 아, 근데 이게 바스를 타는 거 같아. 이상지를 내리. 이거 아세요? 다음 명대와 주님의
주님의 지신을 전장 주님의
정성대사님 인도 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대표 마무리 기도. 예,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우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주름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달세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 위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빠송이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의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세균 공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만들어진 이런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이제 기독교를 이제 완전히 말살하려고 지금 뭐 우리 소모 인류 코로나로 핑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악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님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유전자들도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교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되는데 깨닫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도록 강력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악한 이런 악법들이 다 철폐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시간 아버지 역사에 주셨으니 대한제를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내게 은을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으로 성령이 약한 모든 우리들이 주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쌓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레스카라와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을 수많이 떨어옮기시나 레스카라와 각 구간에서 청하되라 모든 구간에서 사라질지어다. 레스카라와 예수 모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레스카라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음악이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법원 앞에서 저희가 정말 코로나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정말 많은 업계들 많은 클럽이나 많은 백화점, 술집은 토요일 주말마다 막 꽉꽉 차서 한가운데 즐기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이 교회를 통합하는 이 지하도 젊은 세균 승리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느낀다고 정세균 총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게 해주셔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도 정직한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수와 거짓과 탐욕과 자신의 고의로움과 눈이 어두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악사를 주님께서 책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감옥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된 박근혜 대통령을 특히 고쳐라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진상으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한 아버지 법이 모든 학교와 가정이 하나님의 복부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국민 땅에 들어가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속히 교체하여 주시고 악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법이 무너지고 주체사행이 무너지고 이 나라 민족이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성기 목사님을 대한당에 불러주시고 고맙게 우리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진리 앞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깨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르는 그러한 놀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을 금지부터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자 여자를 만들고 정말 가정을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 것을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원 목사님이 한 10분 만에 걸쳐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회와 또는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 세력권으로 말미암아 온 정치 사회에 많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정세균 총리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기독교의 탄압과 신앙의 박해에 근거하여 사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 세상에 가장 중심적인 정부의 한 모형으로서의 근거와 이 교회로 포하여 가장 거룩성을 도모하고 윤리동목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구심점입니다. 이 교회론을 포하여
더욱 치러 넘어가지고 이후에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가장 파울한 방안이 교회에 들어가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우리들의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지식을 보유하고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여 각 오락기관이라든지 남들의 지적사항과 제도권으로 말미암아 관여할 수 있는 관리 차원은 외면하고 이 교회의 순종이라는 순응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여기에 하고 자신의 총리직이라는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권세라는 하나의 법적 의의를 벗어난 근본적인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조직체에 따른 자기들의 어떤 정당체제라든지 자기 권력체제로서 왜 그 남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온갖 파멸에 이를 수 있도록 예배 방해와 각가지의 친교의 모임의 방해와 서로의 의사존중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기독교로서의 세계 역사에 지정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력 이행에 대해서 국권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악망하는 자녀에 의하여 그 직무의 유기와 권력의 만남을 통한 정신으로들에게는 당장 사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지식 수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민족에서 가질 수 있는 지식 수준과 또는 이승만 박사로서의 교류율에 의한 지식 수준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는 그 분류와 의의 세계로 나눌 수 있고 분별력 있는 차원에서의 제도 속에서 우리가 범죄의 유행을 받지 않기 위한 치안이 있으며 일선의 민족적인 주로 만남은 세계사에 부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의하는 국군을 연구해 나가며 민족 자결주를 말미암은 대한민국 자주국가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원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두고 우리는 절대 여기에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이 중심적 체제는 가장 자유함이 고상하고 주어져야 할, 갖춰야 할 그 자유함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는 비록 한 건의 책으로 대두된 백신도 부분으로 조가수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수의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그 영양대 속에서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생명은 신앙세계에 이르렀거니와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도 가장 자유와 또는 윤리의 동물을 구사할 수 있는 제도권 속에서 서로의 가치세으로 세계 질서에 부응하며 평화 공급의 의를 이룬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타도하고 교회를 뒷방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수한 신앙 논리 정렬하며 어떠한 학술이 대두될지라도 다 답변으로 말미암아 이끌 수 있던 학문이 바로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 시기를 앞으로 모두가 외면하고 방치하며 자기들의 모순이 지배하는 군량을 말미암아 자기 최저 속으로 나오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기독교의 성스러운 학설과 그 신앙세계의 부족한 신앙에 대한 윤리 등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오늘날 역사의 주요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공산주의 유불론 사상과 유교한 남침을 통하여 전범을 과시한 김일성의 주택 사상을 통한 조사파도의 행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준이 높고 이성이 있는 등록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특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 세계의 주요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국위 선양에 이르고 국가의 위험과 국가를 살리다 하는 데서
모두가 가장 원동력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신앙세계는 영구한 것이며 진리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이고 영구불변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등목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보아야 성스러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유세계인 것입니다. 불법과 악의 음행과 여러가지의 파판에 애르는 물같이 즉 본법으로 이룰 수 있는 제한이 담당해야 될 그러한 사건을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신앙세계에 어느 누구나 국가의 영역이 어떤 편세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돈독히 오늘까지 이런 역사적 가세인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교육적 순례에 이르는 참교육 여러분들이 말하는 참교육 이 참교육의 진리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치와 자유의식에 근거하여 공전의 의를 되살려 나가며 어떤 제도와 어떤 법안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을 더 명백히 알아야 될 맞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베이커는 말했습니다. 이 아는 것이 힘이라면 힘을 사용처에 알아야 되고 의거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며 한거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세계에 우리가 탁월한 방안인 것입니다. 신앙세계에 거쳐 분례에 응배해서 그 모순된 지배로 말미암아 그 제도 속에서 불린 그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비유한 인간이 되지 않냐고 신앙세계에 이렇게 대한다는 것 같이 뜻밭이 세상사에 주어지는 이런 모순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거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만 아니라 모든 제도와 새로운 세계로 말미암아 향하여 대한민국 우리 선장이 세계 속에서 역사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더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둠에 가라 찾아서서 미래의 지향자 그런 후세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 역량에 우리는 일어나며 합심하여 이의 노력을 가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검찰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사법권이 대두한다 할지라도 청와대도에게 수용해 드린 것이며 어떠한 장관직이라도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검찰 지시에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모든 군사적도 법적 국민이요 어떠한 군부로서의 법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그러한 무기 사용도 명령이라는 법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용도를 따라 세계 평화공존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러한 법적 국민으로서 대조되는 것은 이승만 박사와 건국으로부터 윌슨의 민족 자기주의와 조지 워싱턴의 미국에 대한 국가로 내는 거예요. 세계 평화공존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세계 속에서의 그 항목으로 부심점을 삼고 오늘날 법이라는 의를 보아요.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념은 여기서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민세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유물 세상에 그 아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하여 교회를 탐험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삶의 생존의 모든 사람과 해소하는 자초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게를 갖는 이러한 모순식인 정부에 함께 나와주시고 또한 정부로 가질 수 있는 권력체계 속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용인하게 받아들여 얘기하고 새롭게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국위사회에 이 지향세계의 자유함과 지식인으로 대두되는 많은 학자들의 명분에 더욱더 세계 역사 속에 아치지향이 이런 자기의 전체적 역할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은변이 얼마나 보지 않나 죄송합니다. 예, 왕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전방에 보이는 건물이 대검찰청 건물입니다. 올해 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참나를 치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들어하는 애국 상태가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뒤에 있는 건물 또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뢰를 하게 된데 이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이거 태극기 하나가 안 보입니다. 우 전방에 보이면은 저기 빨간 전막, 파란 전막 보이는데 가운데 태극기죠. 국민을 하겠습니다. 전방 우측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 앞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배 마이크 잡으세요. 아니 말하고 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국가 중국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먼저 가신 선진들의 영과 남은 저희들의 사명 곧 열공 복음통이라고 통일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일동 훈령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70년 봉단 조국의 대한민국의 이 피 흘리는 역사와 마귀 공산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하에 이 법을 발휘하려는 싹군의 목사들 거지 선지자들 행정관의 행태와 가라지떼 같은 국회의원들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이 이제 종들이 이를 적결하기에 남았네. 특히 무엇보다도 국무총리 영생이란 차가 집사가 박장가가 되어서 교회를 동남남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종들을 모아서 기자회견하고 기도회하고 예배했는데 이제 종들이 힘을 모아 대회되는데 이 고발장 종생인을 잡아가지고 척결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누가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누가 회개하고 부르겠어
이나라 백성과 조국 대한민국에서 죽도록 변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충실된 방침의 정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듣기를 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개해 놓인 교인들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윗 선지하고 최지 발언님의 찬양 한곡 듣고 이후에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신은 죄를 받지 않으리 이 나를 사랑하며 순교자들의 피로 받지 못한 나라 없는데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주인으로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꼭 이 기도를 신체를 멈추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아까만으로 완전한 눈물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정세균이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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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퇴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연설하고 나오는 도중에 국민이 더러운 신발장을 던졌습니다. 왜 던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발장 어딨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해서 던진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신 나라 국가를 가득가득 세운 나라의 국가를 다 비워버리고 다 꺼버리고 텅텅 비게 하고 하는 짓이라고는 국정은 빨갱이 공산당을 밖으로 모시는 것 뿐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자유할 수 없고 국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세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세균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빨갱이를 밖으로 모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필하는 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왜 잘 나가는 잘 종교활동하고 있는 잘 살아보겠다고 작사하기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보라 마라 언제 봐라 모이라 모이지 말으라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일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할 일이 없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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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머리가 그렇게도 안 돌아갑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생각이 안 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중본주자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 이런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귀가 먹었으면 정세균 국무총리라도 나서서 확실한 총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이면 정세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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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에 정세균 고발하는데 고발 박찬호 교육자들을 가장 많이 모아주신 우리 김한나 당연히 제2의 유한순이 등장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씨 왜 교회만 가지고 탄압합니까? 클럽부터 닫으십시오! 게이클럽부터 닫으십시오! 노래방부터 닫으십시오! 식당부터 닫으십시오! 음식점 다 닫으십시오! 카페 다 닫으십시오! 카페에 가서 그냥 다 침 튀기고 다 수다 떨고 다 식당에서도 똑같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앉아서 수다 떨고 하는 건 왜 내버려 두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벌금 올립니까? 이 나라가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왜 공산주의입니까 이 국민? 욕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건 되는데 왜 나날이 높이는 걸 왜 못하게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런 값을 그만해라! 차라리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손을 씻는지 그런 거를 두려워하십시오! 구독받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머리에 죄악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옥에서! 외계하라! 너네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은 핸드폰을 어떻게 닦고 세금을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앞에 만지고 하는데 그 만진 손으로 버스 손잡이 잡고 지하철 손잡이 잡고 버스 카드 만지잖아요. 그거 버스에 찍고 그런 거는 교육을 하시라고요. 정세균 씨 사퇴하십시오.
당신이 경계를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민주당 의원분이 전 국무총리는 누구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된 국회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행정기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거 행정명령을 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짝 꿈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세균이 범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하고 폐기한다 해서 그 살인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지금 2020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낙현이가 항상 1등이에요. 그자가 김정은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양은 수령동기 뭐 어쩌고저쩌고 칭송을 하고 난리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1순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방송이 폐업당하기 싫고 살기 위해서 저것들한테 붙어가지고 저들이 하는 공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박원순 시장을 약 4년 전에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고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원장 된 건 누구예요? 국정원장 된 사람 박지훈이. 박지훈이도 고발했어요. 근데 그렇게 검찰하고 법에서는 안 다뤄지는데 하나님이 박원순을 데려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기도와 감동을 드리고 저의 사랑의 싸움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계찬 인자들 차라차라 데려가시는 것인데 들어가는 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영원한 질문에 가볍게 이상한 사람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낙천으로 봐서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기의 대표주자의 파트너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장기를 부려가지고 정세균이 앞서서 교회를 탄압하게 하더니 이제는 이낙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라고 했으니까 행정을 취하자 이러고 결국은 정세균 국무총리로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예? 저것들이 지금 치유받고 싸우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늦교지 정은혜 성교사님 기도해 주시던지 마이크 잡아주세요. 예, 멘트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동성연애를 안 해도 안 하고 살아도 그 이상으로 강한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와 간과 감사를 깊은 기도를 하면은 강한 평안이 있고 희락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잖아요. 그 심령 성전이 지성소가 됐을 적에 예수님과 하신 왕국 심령 성전이 되면은요 동성연애 안 해도 얼마든지 희락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의 눈으로 옵니다. 실체가 돼요. 이거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항상 말씀 전후 중간에 또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합심기도를 했을 때는 그 기도가 막 커다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천국 그 바사군 공중건세 바사군 까만 병 뚫어요. 막 뚫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을 이뤘을 때의 희락의 기쁨 강한 평안이 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몸시다 낮에 몸시다 저녁에 몸시다 두세 사람은 모여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하잖아요 하면은 회개와 감과 감사가 강하게 개세만의 심한 통로의 영역으로 막 올랐을 적에 얼마든지 동성년을 안 해도 이 공원담도 치료하죠 우울증도 치료하죠 이거는 실체고 실제 이루어진 일이 봤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권을 받으면은 이제 보험사의 신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 영심에서 성령의 신으로 우리 마음이 부인다가 되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를 정세균 총리 집사님이 이제 알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사흘이 발견 방법으로 정세균 총리
이렇게 고스톱이 먼저 주세요. 지금 갑자기 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저기, 박영선 시장님도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막 복잡이 있겠어요. 근데 이 전세적인 청년이 그래도 집사님이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더 알게 되는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상담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도 잠재하고 있는 지약성, 부패성이 있습니다. 탐욕과 그릇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까워, 영적으로 아까워, 게으른 거. 왜냐면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이 간절한 자를 못 고치니까, 영권력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막 호통을 치셨어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러면 우리 그날 이런 회당이 다 됩니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인본주, 우리는 신본주 같은데 인본주예요. 기도를 안 하면, 깊은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신본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인본주로 꽉 차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 깊은 기도를 안 했던 영원한 사람에게, 거룩한 그런 게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신명이, 이제 지성소 신명이 아닌 주님께 우리나라 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통장 기도를 저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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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적인 육신에도 마귀들이여 만나는 사람이 없다 어르기 위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보내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주여스께서 기절하세요 잠잠을 하기 전에서 나오라시며 말씀을 주시므로 어르기 한 사람 한 사람 영권장면을 가지고 머리카락 세력들어 어르기가 잘못 가고 있는 어르기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마다 어르기가 모일 때마다 어르기가 위하여 기도할 적에 어르기가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마다 생명 명령은 신명이라 주여스의 능력을 그 십자가 보고 덮으며 어르기 자본하다 자본하다 오늘부터 주여스께서 기절하세요 잠잠하고 잠잠하라시 말씀을 주시므로 오늘부터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마다 지역 지역을 보여주시옵시고 이사를 상징했던 아버지 3만 명의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아버지가 다운된 10년 동안, 아버지가 딸을 정상년에까지 10년 동안 싸운 세월청을 싸우는 지역적, 서울항의 일정, 매끄러워 지구로 그런 상황에서, 유교 전에 그런 무상 지역적, 아버지 외견자, 외견자, 매끄러워 카이스트로를 들어볼까, 아버지가 3만 명의 목사님도, 니니 왕창, 니니 백성국장, 나라가 되어 회계 자리로, 아버지가 아버지 다니엘 기도, 아버지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심을 감사함으로 들어서나라 이끌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정세균 총리 고발 기자회견문 총 15매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비고발의 국무총리 정세균의 고발 인대표체가 돼가지고 요 회견이 마치면서 길 건너 저 앞에 대검 행정실로 이걸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은 총 15페이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소장의 직시한 5가지 죄를 증거하는 소명자료가 총 15개의 항목의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발하는 사람들은 27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27명이 독립운동했던 33인의 역사 이상을 넘어서 정세균 척결하고 문재인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정서와 본세를 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고발 취지와 고발 내용을 잠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프신 분들은 그냥 좀 앉으시죠. 네? 그냥 좀 편하게 좀 앉고 현장을 자세로 취하주세요. 자, 고발 동기, 배경. 고발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사. 제가 고발장 하나씩 말하죠. 그러니까 홍성 교사님, 고발장 하나씩 말하죠. 한 분씩 가져가십시오. 아예. 고발장을 요약해가지고 약 7페이지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거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고발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과 목적이 대한민국 내의 전 기독교 교회의 뜻과 같이 목숨을 다하고 개인의 소위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국가와 국민과 사회와 가정의 번영과 사후 국민들의 천국을 위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좋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기독교회의 뜻과 같이 이렇게 있네. 사실은 전 기독교회는 다 아닌 것 같아요. WCC에 속한 교회, 이런 다짜 교회, 교단, 총회 이런 것들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제10대가 바로지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고발인의 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약칭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날마다 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과 앞서서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며 소독, 청소, 마스크, 공급, 대농등도 하고 있는데 비고발인 정세균 총리는 고발 취지에 명시된 범죄 사실로 교회를 탄압하여 국가, 국민 간의 분열과 대한민국의 영적 위정 기득인 교회들로부터 현 정부가 불신과 지탄을 받는 선을 넘어서 현 정권에 대항하여 저항권 내지는 반정부 시위 등으로 사회에 국가적인 혼란을 유발할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음을 보고 고발인들은 이를 사전에 막는 판처이고 정세균의 악행을 고발 처벌함으로 복귀 국민과 기독교가 단합하여 코로나19를 퇴치하고 통일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고발 동기와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목 1번은 지금 정보통신 이용망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숫자에 비해서
교회 내 확진자는 22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약 250명에서 500명, 예? 예. 500명이나 작다 하더라도 4%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정세균이는 예, 교회 소모임 등에서 절반 이상의 확진자, 그러니까 전염병이 감염됐다 하고 YTN 등 전 방송사를 모아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목 2와 같이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신용훼손을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훼손했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예, 명예훼손 당했어요 지금. 예? 예. 신용훼손 당했습니까? 신용훼손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도들의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전 교회들이 지금 YTN 막 방송, 테레비, 신문 보도를 국민들이 보고 이거 교회들이 가면은 교회들 안에 확진자 전염병이 이게 발생했네? 그거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용을 훼손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두 명이 교회 치서 주일 예배 잘 나오다 안 나와요.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300만 원 벌금 받고, 이거 자기도 이용자 성도도 벌금 받는 거 있으니까 혹시 안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내용도 여기다 적시했습니다. 저희 그 조그만 숫자의 10명 내에 그 성도회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전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신용훼손으로 손해를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용훼손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네? 자, 정세균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왔다시피 대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는 허락하는데 소모임, 기도회, 찬양, 연습, 성경공부 등은 이거는 불한다, 이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업무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업무 방해했어요. 업무 방해. 예? 예. 지금 저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막 직원들 회의하고 근무를 잘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뭐라고 그러고 업무를 못하게 하면 업무 방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 방해는 예, 지금 5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1,500만 원 이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1억을 하려면은 뭐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가 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건 나 이따 본부사님 한번 오면은 물어보시고. 자, 두 번째로 범죄는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금년 1월 13일에 국회 인준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중국의 우한폐렴이 발생되고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무수하게 들어와버려요. 또 거기다가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유럽으로 다른 나라 가면서 트랜지션 하면서 한국으로 또 무수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우한 폐렴이 발생된 주 원인이 중국 우한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중국 우한이 지금 현재 중국 내 전체로 폐렴으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전염돼 버린 거예요. 중국 전체로.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하고 국회의원, 여기에 직시한 국회의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이 의료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에 대고 전면, 중국인 출입 금지시키고,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까지도 사정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리들, 행정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요. 이게 직무유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했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6개월 동안 청구문이 마스크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쓰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원제 사실 보면은
정세균 총리는 말입니다. 중요한 모임에 마스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나타났다. 네? 아니 그 지금 국무전에 마스크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여기 다 사진 네 개를 이제 캡처해서 찍어놨습니다. 가끔 이제 형식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데 지나가시면서 뭐 교회가 마스크를 안 쓰고 뭐이 행정명을 안 지키면 300만 원 벌금 내고 뭐 집합 조치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이게 이 집권을 지금 유기한 거죠. 어? 네. 그다음에 수련회 기도회 안으로 나중 독립의 자세를 정립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국내 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찬송 연습 통성 기도 큰 소리 못 부르게 하는 행동 금지 마스크 필수 착용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자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모든 국민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죽기 싫어서 소 모이든 뭐이든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럼 대모임 때 숫자가 많이 모이잖아요. 대예배 때. 그리고 소 모임에는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회나 찬양 연수할 때는 소수가 모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확진자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더 논란이 되어 있는데 소 모임을 어떻게 이거 하면은 이게 벌금을 내리고 집합금지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이것은 직권을 남용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다 이제 말씀드리기 무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한나 담에도 발표한 것처럼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 여러분 버스 전철을 타보셨죠? 저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돼서 직장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 직무를 안 하고 그래서 아침에 러시아워 출퇴근할 때 잘 타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기차 버스를 한번 타면 완전히 콩나물에 콩나물실이에요. 막 밀치고 밀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300만원 벌금 행정명을 안 하고 우리가 소독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소모임 하는 거 이거를 불법이라 하면 이것이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 검찰청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지방자치단체장 군의 식당이 있습니다. 경찰 군의 식당이 있어요. 청와대 군의 식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 붙여서 잡담하고 노래하면서 뭐 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아니 왜 교회만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봅니까 이게 또 구리시장은 어느 의료원 자매가 막 이제 시장 그 직원한테 구리시 직원한테 따져먹는다 그러면 교회 소모일 때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교인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되냐 그랬더니 말을 빙글빙글 돌리니 계속 까지 물으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교인들은 그거는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발설을 한 거예요. 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특히 구리시장은 지금 각 교회가 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상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에 사는 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후다닥 허가도 안 받고 들어와가지고 주거를 침입했단 말입니다. 그럼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죠?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럼 보상금을 달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이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시하고 감찰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제목이에요. 겁박 협박을 했다. 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00만원 벌금을 낼 뿐 아니라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하니까 교회가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희들은 겁을 안 먹지 사실 겁 안 먹으니까 와서 고발해버린데 대부분 사람 대부분 교회들은 아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만 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겁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 어. 이게 겁박, 협박, 교회를 탄압한 교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거 이하, 여기 15장 내용을 다, 발표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힘드니까. 그리고 요 기자회견문 지금 7페이지 내지는 한 10페이지로 요약해 드린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혹시 이 고발인 중에서 풀로 된 이 보석장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제가 메일로 이 풀로 된 보석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표 고발인이 되어서 이제 검찰에서 부르면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검에서 지금 현재 이 총리 정세균을 법원으로 기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선에서 이게 혐의가 없다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물에 그냥 돌팔매 던지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게 법원에 기소가 돼야지 이제 판사 앞에 정세균 총리가 나오고 저희 고발인들 27명이 재판석에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이자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손을 보지 않겠습니까? 일이 있은 후로는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함부로 대한민국 교회들과 저희들에게 협박, 겁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박철성 본부사 이분이 좀 늦게 오는데 제가 요 길 건너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 동안에 여러분들이 찬성하고 기도하고 또 자유발을 하품하고 고발장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충남에서 우승도 사매님이 컵시업 좋은 데를 마련했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앉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 찬양인도 하시고 기도할까요? 정수지 선교사님이랑 아니 뭐죠? 우리 데이비드 형제가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지 자매는 마이크 이거 잡아주세요. 가시는 분 가시라고 전화 인도하실 분.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오른 길 따라 흘러들 세계 만민의 얘기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통나 화합의 보아라 잡은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도하고 기고 지어 참 생명 내 참금을 보수고 답답하라 화파로 오른 밤 지나서 공평다 화합의 보아라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거룩했네 오백물 놀라운 이 세상을 갈비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통나 환한 백보하라 자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계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내놓아 온 세상이 마치네 예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곤통나 바람 백보 알아차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응하면서 천국인의 근거를 잡으심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선양의 한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의의 길로 오는 길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역사에 오늘의 귀중한 시간이 가볍게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의 참 진리의 등목을 구사하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게 되었사오니 이 생수와 강같이 넘쳐 전 세계로 복음화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값진 보배로운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가치가 돈독히 형성되고 교회가 돈독히 세상에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진정코 공전의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의 베풀을 쓰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국가의 애국충신을 바라는 귀중한 바퀴를 위해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축적된 재물로 부하게 하시고 더더욱 영특한 분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각이 뛰어나고 지혜와 명제가 총명을 도도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 전 세계 인류의 삶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의 의의가 동독기 행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십니다. 오늘 또 의의 옳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도를 영광의 시간으로 말미암은 모든 발걸음 위에 그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